두둥두둥 비건 콘돔이고 비건이 되고 나서 보부상이 됐거든. 진짜 이거 다 들고 어 거의? 아 진짜로? 저도 한때 이랬는데 이제 좀 포기했어. 필수템 텀블러.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가성비 최고야. 얘는 태국 길거리 중고 시장에서 산 빈티지 지갑이야. 얘는 집에 과일이 남을 때 항상 과일을 챙겨 다녀. 비건 핸드크림인데 엄청 유명한 만큼 되게 좋아. 핸드폰 충전기. 얘는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파우치인데 비건 유기농 립밤이랑 이거 발리에서 산 거야. 차를 좋아해서 키베를 들고 다니고 건강을 위해 손세정제 그리고 이런 눈물. 얘는 주근전환용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인데 항상 대학교 만든 거야. 일기장.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소지품에는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편이야. 비건 페미니스트. 책? 시간이 남을 때 읽을 책? 헤드폰. 이거 너무 소비 지향하는 거 같은데? 전에 쓰던 게 쿠션이 다 떨어져서 양말을 씌워서 쓰고 다니다가 언니가 불쌍하다고 돈을 보태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 노브랜드 초콜릿 1,500원이고 맛있어.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지갑 안에 뭘 갖고 다니냐면 비건 콘돔이고 한국 섹슈얼 헬스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비건 콘돔이야. 크루얼티 프리. 월경컵도 여기 거 쓰고. 비었습니다. 나는 보부상이라서 일단 굉장히 무거워. 일단 먼저 텀블러. 핀토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 예뻐서 샀어. 이제 간식으로 사과 싸우고 나도.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귤 제품인데 이렇게 바구니? 포켓이 돼. 이게 안에 비닐처럼 이렇게 방수 처리가 돼 있는데 뜨거운 액체도 가능해서 나는 가끔씩 마라탕 멀리 서울까지 가서 포장해 올 때 여기다 담아와. 이런 식으로 딱 담아서 이렇게 들고 와. 과일 같은 것도 여기서 담아도 되고 대만에서 살 수 있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나의 아주 강추. 또 대만 가서 사온 건데 그거 그냥 보조 배터리인데 각인을 했는데 이게 문구가 동물의 방을 위하여래.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인데 나다워스라고 비건 패션 브랜드가 있어. 튼튼하고 구성도 잘 돼 있고 아주 좋아. 예쁘다. 아, 이것도 나다워스에서 산 에코백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겨져서 여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장바구니로 사용을 해. 만물상이네 거의. 혹시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비건 관련된 옷이야? 이것도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비건 타이거라는 패션 브랜드의 맨투맨이야. 다 비건 소재로 옷을 만드는 곳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입고 왔어 오늘. 나는 이제 이건 칫솔인데 얘는 해피얼스라는 브랜드인데 그립감도 좋고 이 모도 좀 괜찮고 나는 이거 좀 추천해. 해피얼스. 중요한 비건티야. 동물실험 안 하고 비건으로 알고 있어. 아마 맞을 거야. 국내에서 알려진 비건 치약들이 너무 묽어가지고 양치는 했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 한살림 치약은 그래도 개운하고 쓸만해. 그래서 이걸로 정착을 했고 구매하기도 쉬운 편이고. 이 역은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우리가 촬영할 때 라면을 원래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라면에 미역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 유기농으로 미역을 가져왔고 아이패드인데 이거는 종이책을 거의 이제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전자책 읽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드럭스토어 크루얼티 프리 봇이라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크루얼티 프리 제품들 거의 다 여기서 되게 많이 다뤄서 이 계정 정말 복 받으실 분 짱이야. 끝이야. 그리고 약간 좀 바뀐 게 내가 비건 되면서 보부상 됐다 그랬잖아. 원래 그리고 페미니즘 접하기 전에는 항상 작은 가방에 화장품을 엄청 우겨놓고 다녔어 나는. 나도. 그랬는데 좀 많이 바뀌었지 지금.